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수학강사 이승우입니다. 어, 제목 보고 좀 흠칫해서 들어온 사람들 있죠?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엔수를 위한 캐스트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엔수냥이를 데리고, 예, 생들아 자,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짧게, 짧게 해드렸는데, 여기 아주 이제 또, 고양이 아주 귀여웠어요. 엔수냥이. 못본 사람 한번 보시고, 자, 이제 댓글을 또달 수가 있어가지고, 선생님 여기 메가스터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댓글을 너무너무 재밌게 달아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댓글을 보다가, 아, 그래, 이런 캐스트 좀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자, 댓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요제 밑에 보시면은, 할아버지들 위한 캐스트지만 응의 현역 캐스트도 올주세요 아,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엔수를 위한 메시지 지난번 1월달에 한번 올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엔수를 위한 캐스트를 또 올리니까, 응의 현역들을 위해서 좀 올려주세요. 이, 이 와중에 또 깨알같이 작년 순에서 틀린 문제가 어, 없으면 어떡하나요 유유 아네썩꺼지시고요아 농담이야 아, 꺼지면 안되고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는데 지금 이제 대부분 학생들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마음이 좀 아프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좀 배려를 약자를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이렇어 이거를 보고 뭐지 뭐지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대댓글을 보니까 그렇죠 누가 이렇게 팩폭을 해놨습니다 넌안할것 같지 너는 안할것 같지? 너를 위한 영상이야. 현역들아, 니들도 고지다. 아 무섭습니다, 여러분. 현역 응애들아, 어, 선생님이 오늘은 이 응애들을 위한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는 안할것 같지?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당연히 안할것 같죠, 그죠안 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안할 거야, 안할 거야, 안 해. 뭘안 뭘 한다는 거죠? 아, 뭐재수나 함수나 이런 것들을 안 하고. 올해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무조건 이제 끝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은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근데 있잖아. 여러분들 지금 이거, 이, 이 댓글 보면, 넌안할것 같지 하면 이제 좀 약간 웃,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지나잖아? 그러면은 한 3월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봐요. 그럼 뭐 그때까지는 괜찮아. 근데 이제 한 6월 모의고사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6월 목평은 좀잘 보고 싶단 말이야. 왜냐면 6월 목평은 평가에서 보는 첫 시험이고, 잘 봐야 된다고 하는데 6월 모평이 생각처럼 잘안 나와. 이러면 이제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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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릿 속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은 그 2월 달에 봤던 이 댓글이 떠오르는 거야. <laughs> 넌안할것 같지? 하는 게 약간 공포영화처럼 이렇게 너, 나, 나도 나도 혹시 나도 혹시 하게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볼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6월에는 그게 좀 웃기가 힘들어지는 그 시기가 와요. 근데 또한 6월 7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고삼들이 패기가 있어요. 야 나는 아직 여름방학이 남았잖아 여름방학 두달 동안 빡세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또 여름방학 열심히 달립니다 크, 막 공부 막아 하고 막 하고 막다 막 끊어가지고 막 이제 인간 같은 것도 막 신청해가지고 책막 이만큼씩 사요 책값 막 수십만 원막 들어 근데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9월 모의평가를 딱 보면은 공포심이 다시 몰려오는 거야 이게 이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 안되는데 만만치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이런 댓글들이 떠오른단 말이지. 너를 위한 영상이야. 쩜쩜쩜. 그러면서 아, 내가 할배가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쫄리니까 이상한 짓을 하게 돼요. 막뭐 시중에서 좋다는 거막다 찾아가지고 하게 되고, 뭐 유튜브에 막 검색해 봤더니그병 끝나고 삼등급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막 이런 거 이제 찾아보고. 사실 그게 뭐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막 이제 게시판 같은 데다 막 이렇게 쓰면서 올라올 거야. 분명히 Q&A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선생님. 저 지금 5등급인데 두달 열심히 하면 1등급 쌉가능한가요? 이렇게 물론 올라온, 올라온단 말이지. 아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의 1년을 되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자 이제 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한번 좀 얘기들을 한번 해볼게요. 고삼을 위한 메시지 두 가지. 자 차분하게 선생님 이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뭐 짧게 할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엔수를 의식하지 말자. 자, 여러분이 이두 가지 방향으로 엔수를 의식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수능을 못볼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재수 생각을 해버리는 거지. 에이, 안 되면 재수하지 뭐. 라던가, 아, 이번 1년은 좀 그냥 뭐 하는 데까지 해보고, 뭐 수시도 쓰고 이런 다음에, 나 내내 재수할 거야. 아니면 뭐 반수할 거야.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 재수 생각하려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내년이면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아니야, 여러분들. 올해 진짜 최선을 다해야 돼. 근데 그 반대로 의식을 하는 것도 안 돼. 뭐냐면 재수를 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너무 강해지는 거야 머릿속에. 그래서 재수하기 싫어, 재수하기 싫어, 재수하기 싫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약간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받아들이고. 수능 시험을 보고 나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단 말이죠. 뭐 원서 접수를 할 때에도 시험을 못 봤는데 대학을 잘 가는 경우도 있고 시험을 잘 봤는데 대학을 못 가는 경우도 있고 뭐제 6의 영역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 이 원서 접수에서 최종 합격자 발표 막 전화로 발표 오거든요. 마지막에는 그 최종 발표 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게 입시라는 건데 뭔가 이제 3월 모의사 한번 보고 나면은 막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이러면 은 공포심 때문에 막 맨날 울기도 하고.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어지니까 공부가 더안 되는 거지. 악순환에 빠진다. 자첫 번째, n수를 의식하지 말자.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재수해야지 뭐라고 쉽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 재수하기 너무 싫은데 이런 생각해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념무상. 올해 1년 동안은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성적이 좀안 나오더라도 이제 앞으로 계속 쌓아서 올려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 이제 벅벅하지 말자. 자, 이게 벅벅 시리즈가 있어요. 선생님 이제 유명한 칼럼 중에 뭐 엔제 벅벅, 기출 벅벅 막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자, 엔제를 벅벅 푼다. 혹은 뭐 기출을 벅벅 푼다. 실모를 벅벅 푼다. 자, 어떤 느낌이 좀 오나요, 여러분들? 이 고3냥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유 있게 나 지금 고 삼이야. 딱 이제 의지를 다진 다음에 지금 실전목에서 풀고 있죠. 지금. 어. 지금 아직 개념 공부도 안 했는데 막 실전목에서 풀고 있는 이런 학생들도 있어. 그리고 막 여유 있어.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막 이렇게 아 공부 재밌다. 이러면서 풀고. 아 지난번 엔수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눈물 흘리고 있었는데 약간 지금 고삼 느낌이죠. 지금. 음.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이 뭐 엔지 하지 말아라 기출 하지 말아라 실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아니야. 여러분들은. 다 해야 되는 단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기출을 해야 될수 있고, 어떨 때는 뭐 엔젤을 풀어야 될수 있고, 어떤 실무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야. 어떨 때는 개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수도 있지, 그렇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자, 무엇보다도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떻게, how가 중요한데 고3들이 많이 하는 게 벅벅합니다. 이 벅벅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양을 되게 많이 잡은 다음에. 그냥 별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미친 듯이 그냥 막 열심히 하는 거야. 열심히. 아,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한 권을 끝내면 내가 성적이 오르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이 한다는 의미에 이제 벅, 벅인 거지. 벅벅 푼다.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뭐 인강이 됐든 뭐 어떤 교재가 됐든 뭐 학원이 됐든지 간에 양을 막 이만큼 잡아놓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제대로 끝내려고 하면 막 3개월씩 걸리고 6개월씩 걸리는 그런 코스를 나 이거 한달 동안에 끝내야지 막 이러면서 막 벅벅 푼단 말이야요 왜냐면 기출 문제 같은 거막 수천 문제, 수천 문제를 놓고 막 벅벅 풀어요. 엔지 같은 경우에는 한권을 사서 잘 풀면 되는데 여러 권을 막 사다 놓고 막 쌓아 놓고 막 벅벅 풀고 있단 말이지. 그 실모 같은 거막 욕심내서 막 풀고. 그다음에 인강도 벅벅 들을 수 있죠, 여러분들. 인강 같은 경우에도 본인한테 필요한 거를 딱 찾아서 듣는 게 아니라 그냥 막 이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막 쇼핑해가지고 막 듣는 거야. 근데 이게 고삼들이 많이 하는 실수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은 약간 그고삼들 같은 경우는 아직은 이제 학교에 있다 보니까 뭐 친구들도 있고 또그 친구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시기잖아요. 그러다 보니 얘가 하면은 나도 해야 될것 같고 얘가 또 이거 하면 나도 해야 될것 같고 또 남들이 유명하다 보니까 해야 될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이제 N수부터는 자기한테 필요한 걸 찾아서 하게 돼요.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뭔지 알겠지? 지금 나온 얘기야.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찾아서 해야 된다 내가 기출을 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런 부분이 약한 거야 예를 들면 수학 원에서 내가 삼각함수가 좀 약해 그래서 도형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그러면 도형 문제를 연습하기 위한 게 목적인 거지 그 목적이 딴데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기출을 풀 수도 있고 엔젤을풀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죠 아니면 내가 뭐 계산 실수가 많아 혹은 뭐 시간 배분을 한 연습을 하고 싶어 이유가 분명하니까 실무를 푸는 건데 사실은 계산 실수가 많다는 게 실모를 풀어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단 말이지. 그지 다른 데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니까 그 목적을 정말 분명하게 해야 돼. 그리고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이 선생님은 나한테 뭐를 줄수 있을 것인가? 내가 여기서 뭘 얻어갈까? 그러니까 이승현 상승효과 요새 뭐 좋다고 소문 많이 나서 여러분들도 수업 들을 수 있지만 그냥 무지성으로 벅벅 그냥 수업을 듣다 보면 성적이 오를 것이다? 이게 아니고 선생님 OT도 한번 들어보고 아이 강좌에서는 이런 것들 얻을 수 있겠구나. 또 예를 들어서 30분짜리 어떤 한 강을 이렇게 들었어. 그러면은 아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얻어 갔구나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풀자. 무지성 아니고 벅벅 아니고 생각하면서 자기에 필요한 거를 차분하게 하나씩 채워 나가자. 자이두 가지가 이제 고3을 위한 선생님의 지금 시기에 드리고 싶은 조언이에요. 여러분들 어 지금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레이스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고 앞으로 힘든 일이 되게 많을 거고. 지금은 여러분들 뭐 폐기가 넘칠 수 있죠. 폐기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앞으로도 폐기는 계속 가져가세요. 알겠죠? 왜냐면은 성적이 그냥 한번 이렇게 쭉 오르는 게 아니란 말이지. 이게 좀 약간 바닥을 치다가 나중에 확 오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다 보니까 자신감이 꺾이거나 막 그러면 안 돼.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고12 때 봤던 뭐그 학력평가 같은 거 있지. 보통 모의고사를 보는 거. 전국연합학력평가 있잖아. 교육청. 어, 그 고12 때 내가 1등 받아봤어. 이런 거는 사실 고3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거든. 또좀 달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겸손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알겠죠? 근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고 보니까 좀 어렵죠? 그죠? 약간 이렇게 상충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삼이 어려운 겁니다. 자, 다들 힘내시고요. 우리 1년 동안 선생님과 같이 상승효과 올라가 봅시다.